여긴 또 어디예요, 생애? 어, 뭐예요? 여기 무슨 기념하는 데인가 봐요. 조선의 BTS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조선의 BTS? BTS? BTS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이렇게 춤과 가무에 능한 민족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근대 문물 들어오고 하니까 전통이 와 유실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그 전통을 기억하고 춤을 또 계승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레전드. 아 근데 괜히 BTS 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김한선 씨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네? 김한선 씨하고 이분이 관련이 있다고요? 놀랍게도. 여기 뭐 있으니까 이거 좀 보고. 보면서 봐요. 네.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저 꼬꼬발. 꼬꼬발. 버선발이 이거. 네, 이렇게. 선생님 한성준 춘비라고 돼 있는데요. 네.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김한선 씨는 어떤 관계냐? 그치,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분보다 왜 증조 할아버지?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왜 종손이 김한선 씨인 거예요? 나 오늘 밤은 우리 누나 그렇게 모욕하지 마. 한 씨야 모르겠는데. 오. 내 뜸을 찾아요. 목소리 되게 다른 거 알아요? 살짝 해도 굉장히 달라. 알아.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이런 추운 마음을 88 올림픽 때 그 하셨던 분 있잖아요. 살풀이.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그분이 이분의 계승자시고 바로 이분의 손녀. 아, 그러니까 어머. 이게 대물림으로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저작거리에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민중들하고 어우러지면서 거기서 막 춤추고 이랬던 문화인데 이게 근대화가 되면서 극장 문화로 바뀌게 되잖아요. 아, 이게 어떤 공연화 시킨 그렇죠, 분이 그렇죠. 이분이란 얘기예요. 거리에서 어우러지면서 민중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던 춤에서 이제 공연장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타일로 춤을 춰야 되니까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분이 정말 잘 추셨던 게 학춤을 그렇게 잘 췄대요. 이렇게 학 이렇게 있어갖고 이게 이렇게 되는 춤이잖아요. 학처럼. 그 학춤을 이제 정말 잘하고 싶으셔서 실제로 뒷산에 논일던 학을 잡아와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은 다음에 학이 이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관찰하면서 연구하신 다음에 또 춤으로 승화도 하고. 그 열정이 대단하셨던 분이고 우리의 전통춤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던 분이네요. 맞아요. 근데 한 씨는 우리나라 전통춤에 관심 있어요? 옛날에 한국 무용을 배웠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한국 무용 이런 게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전통춤이 되게 동작이 느린 것 같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기와지붕 끝에 처마 끝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그게 손끝이 쫙 올라가면서 그게 우리나라 멋있잖아요. 새로운 스타일인데? 이런 걸 보고. 아유, 잘 봤습니다. 아유, 더운데, 날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굉장히 동작이 천천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굉장히 네. 고난이도의 동작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금 추었던 태평로라는 작품이 다양한 장단에 맞춰서 발 디딤새가 그만큼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추어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춤이기도 합니다. 1930년대 때 이르면 일본도 굉장히 무시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떨어지고 하니까 징이 없어서 뭐 냄비그릇 갖고 와서 소리 맞추고 옷도 이제 옷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도포 걸치고 뭐 얼추 이렇게 입고 이런 식으로까지 공연을 했었대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선생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보면 내가 죽을 때 일반 수위 말고 태평무의 옷을 그대로 입고 나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 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